안녕하세요. 박원순 시장의 죽음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덮어버린다? 저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어떤 여성이 당한 성추행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 비단 미투 운동을 일으킨 박원순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이중적인 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박 시장은. 그런데 이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쓴 고소장을 보니까요, 제가 뭐 자세한 추행 관련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열할 필요가 없고요. 고소 동기를 보니까 자신이 그 성피해 경험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서가 고소를 하게 됐다. 사건은 2015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니까 뭐 거의 5년간 비서로 일하면서 어떻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지 아니면 박 시장 자체가 원래 이런 인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업무 시간 내에 집무실에서 일어난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몸짓과 둘째는 업무 시간 이외에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한 음담 패설과 뭐 본 그 박 시장의 속 옷차림 셀카 등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수년간 겪은 거니까 이 비서라는 인물은 을의 관계란 말이죠. 갑의 관계는 박원순이고, 그러니까 을로서 겪어야 할 그런 성 피해죠. 이거는 성 추행에 대한 피해. 그래서 심지어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는 이런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쉽게 덮어버리고 박 시장의 명예를 계속 주장하는데 그것은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그동안 이렇게 죽음 시나리오를 보면은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의 사체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애도쇼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 문화가 한국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국제사회니까 왜 서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 한번 보세요. 일단 그게 교회든 아니면 교회가 아닌 곳이든 그 사체를 이렇게 오픈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지나 뭐 친구들은 일일이 가서 뭐 입맞춤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리고 굉장히 애도를 표하는 방법이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그 이유는 이렇게 사체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제가 사실은 흑백 영화로 그 19세기 말 정도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흑백 영화를 상당히 좋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이 서구사회, 유럽 사회에도 굉장히 독살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속 영화인데도 그거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살된 경우는 얼굴 피부색이 청색이 되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 독살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례 행사에 반드시 고인의 얼굴을 오픈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 애도를 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어떤 죽음인지를
체크하도록 하는 게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경우는 세 사람의 중요한 정치인이 죽었다. 그 다음에 이상하게 꽃으로 막 장식을 한 다음에 애도쇼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노무현 이하의 정부에서는 중국과 굉장히 친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아들이 그 중국 LG 지사로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지어는 미국의 그 아버지 부시가 세계화를 추진하신 분인데 그분 돌아가셨죠? 근데 중국에서 중국 대사 정도의 위치에 그러니까 미국 대사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는 한국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친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라는 전체의 틀 안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분이 다 지금 죽었다고 그러긴 하는데 혹시 죽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가서 살 수 있는 곳은 뭐 외국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뭐 요새는 페이스를 이렇게 얼굴을 바꾸는 작업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왜 사체 얼굴을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애도쇼로 진행하는가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일러스트레이션 학회장이셨던 분이 지금 유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원래의 박 시장의 서체는 둥글둥글한 서체예요. 근데 이제 붓글씨를 많이 연습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유서에 나온 서체는 아주 세련된 그런 서체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멋을 부릴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이 분이 지금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살을 앞두고 이렇게 힘과 멋을 부릴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는 어떤 중대한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멋을 부리고 또 게다가 자기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체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문가의 그런 서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드린다, 미안하다, 뭐 이런 식의 과거의 이 세 분 유명한 정치인들의 유서랑 상당히 비슷한 그런 구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금속 같은 그런 서체라고 얘기를 했네요. 박원순 시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사실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여성적인 데가 있었어요. 감성이. 그래서 그거는 의문시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우파 스피커에서 제가 본 결과 서울시에는 정무부시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또 문씨네요. 문미란 씨. 뭐 출생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왜 하필이면 이렇게 문씨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까? 그것도 참 희한하다고 생각하게 되네요.